언니 자궁이 안 좋다. 자궁이요? 언니 자궁 나중에 자궁 아무튼 그 검사 잘 받으세요. 혹이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내가 볼땐 나중에는 드러내야 돼. 암은 아니야. 암은 아니고? 암은 아닌데 허리, 자궁 이런 데가 자꾸 좀 그래 보이거든요. 네, 허리도 안 은근히 좋고. 언니 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. 어? 뭐가 이렇게 비실비실해? 모르겠어요. 응? 어릴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 신랑 직업 직장 다녀요? 봐요. 네, 직장 다녀요. 직장. 부부가 왜 이렇게 뚱해? 뭐가 뜨냐? 언니네 두 부부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재미없는 사람이고 우리 언니도 참 재미없는 여자거든요. 언니가 부지런하진 않아. 어? 그냥 할 거는 하는데 막 부지런을 떨고 언니가 꼼꼼하고 그렇지는 않아요. 막 센스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. 대체적으로는 좀 뚝뚝한 성격이시고 저 신랑은 또 남자인데 고집은 센데 직성은 또 크고 대범하지 않아요. 이 사람 기운이. 근데 저 사람이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, 언니. 이 사람 개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. 안 먹어요. 이 사람 오토바이 타면 객사할 사주가 있어. 그래서 위험한 오토바이, 뭐 이런 패러글라이딩, 뭐 이런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. 두 부부의 궁합은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. 그 부부 궁합은 좋은 편이고 애도 그렇고 괜찮은데. 어떤 게 궁금해요? 신년의 운세가? 아니, 신년 운세보다 집 이사하고 터도 좀 궁금하고, 제가 좀 오래 쉬어서 이제 아이들 겨울방학 끝나면 일을 좀 해볼까 무슨 일?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택배? 그 비실비실한 몸으로? 근데 사실 언니가 비실비실한 거지.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. 건강해요. 근데 맞아요. 좀 비실비실하고, 그냥 좀 여기저기 아파서 그렇지. 좀 잔병치레가 많은 거지 또 명이 짧진 않거든요. 그런데, 나는 근데 언니 일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, 안 나와요? 너무 오래 쉬어서 병원비가 더들것 같은데, 아, 그래요? 일을 좀 해볼까 싶어서 집 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사를 집은 했는데 괜찮아요. 근데 아직 집터가 좀 들떠 있어요. 이사한 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는 다져가요. 네. 거잖아요. 근데 아직도 조금 터가 들떠 있어. 거기서 한 3년 살아야 되겠다. 저희 아들이 딸도 있긴 한데 딸은 별로 안 궁금하고 아들이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계속 시키고는 있는데 해도 될까요? 계속? 해도 돼요. 해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지가 더 하려고 하는데? 제가 너무 하려고 해서 지금 시키고는 있는데 너무 경제적인 면이 크게 드니까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 좀 들뜨는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테스트를 다른 데서 보기로 해서 근데 괜찮을 이게 경제적인 게 무시를 못 하니까 계속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시키고는 있는데 나중에 둘다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중학교 진로를 이제 잡아야 할 근데 나는 나이가 얘가 축구를 그만둬 보이지가 않고, 엄마 아빠가 많이 벌어서 그냥 대줘야 될것 같아. 그래요? 저랑 자꾸 부딪히니까 애랑? 예 네, 자꾸 부딪히니까 저도 좀 일을 했으면 나가서 좀 일을 조금 활동을 하고 그러면 아이랑 아무래도 좀덜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고집이 있어. 심해요.
얘 지가 하고 싶은 건 해야만 되는 직성이에요. 지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는 직성이고, 맞아요. 욕심도 있고, 꿈도 크고, 아이 같지가 않고, 어떤 때는 어른보다도 날 때가 있어. 그 고집, 주관, 끈기, 이런 걸 봤을 때는 될 때까지 하거든요.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애야. 그래서 한 번 자기가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 성격이에요.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좀 운동 신경이 있을 수 있고, 네, 저도 운동했어요. 본인이 체육 교사 뭐 이런 거 했었어야 돼요. 저요? 그래서 둘 다 근데 부모의 기운이 강하지 않아요. 이 부부는 맨 땅에다 헤딩하고 우리가 재산을 늙히고 불키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의 재물떡이 아빠가 없어. 사실상의 재물떡이 아빠가 없고 이 사람은 타고날 때 어떤 재물에 덕이 많은 사람이지는 않아요. 그래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고 특별한 어떤 직업도 사실은 없어. 지금은 직업은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면 경찰,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, 뭐 기술이면 기술인데 기술에 가까운 직업을 가지면 기술자의 사주는 조금 있거든요. 네, 근데 빛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복은 굉장히 많고 일복은 굉장히 많고 수입은 적고 그 자기가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단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서 이 사람도 끈기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이 사람도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이지 중간에 변동을 놓고 뭐 변덕을 부리고 그렇지는 않아. 엄마는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고 늘 근심이 따르고 걱정이 따르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돈도 걱정 뭐 이렇거든요. 근데 언니는 자식들 다 키울 때까지 어쩔 수 없어. 내가 볼 때는 언니 딸도 이 때문에 그 딸도 욕심 많아. 욕심 많아요. 둘 다. 캐릭터가 둘 다 분명해. 근데 큰애가 좀 더 많은 것 같아, 욕심이. 얘가 운동을 그만두면 안 돼요. 그렇다고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닌데.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운동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근데 둘 다 그렇게 사주에 부모복이 없나요? 부모복이 부모의 기운으로 크지 못하다는 뜻이에요. 부모의 기운으로 성공을 하진 않는다. 크게 뭐 아프거나 이런 거는 지금 그 뭐 언니 잔병치레 말고 저 말고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빈손으로 와서 죄송해요. 아니, 몰라가지고. 아니에요.